당신도 언젠간 나락을 간다.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시오! 나라 퀴즈쇼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좋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PD님이 준비하신 빙도이 나라 퀴즈쇼 MC로 멤버 청왕이 그리고 관객으로 반악이랑 홍세가 나와주셨습니다. 당신도 언젠간 나락을 간다. 나라 퀴즈쇼 오늘의 게스트 한국 토종여우 유튜버 김도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전지전능한 챗 GPT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희는 아주 쉽게 김도희님이 버튜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뭐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나라 퀴즈쇼 시작합니다! 팀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 꿈녀버스 가족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없어져도 무관하다 생각하는 팀을 고르시오! 없어져도 무관한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왜 저희 아트어택은 없죠? 저걸 왜 아트어택이 없지? PD님 당신도 나락에 갈 수 있다! 김도희님! 김도희님! 방송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어져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팀은 없는데 3번 가겠습니다. 미안해 DM! 미안해! 죽은 네, 3번을 아, 3번 있는지도 네.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대. 형님 괜찮으시죠? 형님이 계시는 제가 저희 실시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바람 바로 앞에서 없어지라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김도희님? 네? 작년에 김도희 채널의 구독자가 급증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는 쇼츠를 통한 시청자 유입의 효과 같은데요. 문제 나갑니다. 네? 가장 의미 없는 김도희 채널 쇼츠를 고르시오! 내 채널 쇼츠에 의미 있는 게 있나? 1번 생일 기념 마크, 2번 구독자 10만 축하 실화 버튼인지? 3번 채무구이 어떤 나블로 4번 김도희 달짱 왕량 데이즈. 저는 혼자 한 건 하나도 안 넣네. 진짜 치밀하다. 더 깐진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쉬웠기 때문에 2번 구독자 10만 축하 실버 버튼 인증 쇼츠를 고르겠습니다. 오? 아... 10만 아깅이가 지금 구독자 10만 영상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었지만 10만 아깅이 버려? 죽어, 그 누구의 죽어. 성에 차지도 않았던 영상이 아니었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연달아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가장 의미 없는 김도희 채널 롱폼을 고르시오! 연말 정산 편지자 백추추님이 생일선물로 해주신 영상이고요. 2번 아깅이들의 편지가 담긴 트리 읽기, 3번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커버 긴다리 핫바지가 열심히 준비한, 4번 문화의 꿈 커버 대저태. 아깅이들의 그 모든 것들은 여기저기 다 어디에든 스며들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깅이를 버리겠다? 버리는 게 아니죠. 저 아직 안 골랐는데요. 이러고 3번 고르면 어떡하려고? 아, 긴다리 핫바지를 손절치시겠다. 4번 고르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팀 대저택을 손절치시겠다. 1번 고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 편집자님과의 그 인연을 버려버리겠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병이 생겨가지고 의미로 치자면 그나마 좀 다른 사람의 수구가 조금 덜 들어간 2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아깅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뭐 편지를 뭐 써드렸는데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죠. 뭐 아깅이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좀 아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 저거 썼어 트리? 안 썼습니다. 보너스 퀴즈. 네? 김도희님 조용히 하세요. 아니 나 뭐했다고? 보너스 문제 시간입니다. 대답만 하셔도 김도희님의 자금으로 꿈야옷박스 가족들에게 작은 상품이 주어집니다. 돼요? 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돼요? 아니 저에게도 좋은 걸 해주셔야죠. 좋습니다. 보너스 문제 나갑니다. 네.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고르시오! 그 세 번째는 누구?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한번 혜리님으로 하겠습니다. 닮았나요? 닮았나요? 다음 중 팬아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르시오! 내 생각은 뭔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일단 한글부터가 개싫어요잖아. 그럼 나머지도 그런 뜻이라는 걸 거 아니야. 김도희님. 네. 자신이 평소에 하던 생각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거 읽을 수 있으면 어떡하려 그래요? 어쩌라고요? 겠냐? 제일 재밌어 보이는 5번 선택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5번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5번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은 수근수근 신의 은총을 받은 좋은 뜻이었습니다. 아 나이스 이거지 평소에 아주 좋게 생각 중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미없다! 아니 근데 너무하네요. 그 왜 보기에는 저 하트와 큐과 점을 안 찍어주셨죠? 김도희님? 네? 제가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진행해주세요. 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헌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를 밝히시오! 아 저 문자 잘못돼서 인간 정보 때문에 아니요 저는 여운데요. 왜 인간이죠? 저 기분 나빠서 이쁜데 못 풀겠습니다. 대답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네네네 직접 전화 찬스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찬스 같은데 번호가 없는데 어떡하죠? 일단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163인가? 3인가? 엄청 작았어요. 통화가 15분 후 종료된다고 합니다. 아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3.1절 제 105주년입니다.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게 왔구나. 문제 나갑니다. 왜 화나셨어? 또... 이 인물은 독립운동가일까요? 친일파일까요? 이분은 힌트 없나요? 있겠냐? 전화 찬스를 쓰셔도 됩니다. 전화 찬스 써도 될까요? 혹시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계십니까? 틀면 알 거 아니에요. 기다려 보세요. 네, 역사 문제를 앞에 두고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취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나 친구라서 전화한 건데 나 이거 못 맞추면 날아가거든? 친구한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나락 잘 갔다 와! 독립운동가 가겠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고르신 이 인물 일본 공사 하야시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일제강점기 내부 대신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한
관료로서 팔아먹을 게 없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신인을 대수. 야, 나라, 나라. 다시 돌아온 보너스 퀴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 찬스를 실패하셨던 PD이고요. 네네네네네네네. 문제 나가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중 더 네. 싫은 일을 고르시오. 저는 제 나이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크 반세트라는 누명을 얻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자꾸 32살이라는데 33살이라고 빡빡 우기는 아기들도 너무 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마크 반셋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약간 저는 아깅이들의 뇌절 문화를 예전부터 굉장히 알겠습니다 억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크 반세트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제가 몇 살을 먹어도 반 60이다 반 같습니다. 64다 하지 않을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68이 돼도 반 128이라고 하지 않을 건가. 인도님 정숙하십시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깅이들의 선택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재밌네요. 즐겁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네, 않은 컨텐츠를 한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알겠다고요. 김도희님께서 3개의 채널을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요. 네네. 뭐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김도희 채널은 동화게임을 하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또이또이는 로블록스 채널이고요. 아 잠깐만 잠들었다. 같은 경우에는 잭베터 드라마 채널이고요. 셋 다 너무 애정하는 채널입니다. 아 뭐하네.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하나만 고르시오! 김도희요. 아... 1번 김도희요. 아 너무 쉽네요. 죄송한데 하나도 고민이 안 됐고요. 전 무조건 김도희 고를 건데요. 추가 설명으로 네네. 이 문제는 가장 매각하고 싶은 채널을 고르는 우와! 넘치지 마!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라퀴즈쇼! 넘치지 마! 이렇게 아름다운 문제로 가장 매각하고 싶은 채널을 뭐 김도희 채널로 골라주셨고 자! 당신도 언젠가 나락을 간다 나라퀴즈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 다같이 통화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